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가을꽃 풍경도 한창인데요. 강원 평창에는 백일홍이 만발합니다. 이성복의 시 그 여름의 끝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시처럼 백일홍은 유난스러웠던 올여름 날씨를 잘 견디고 이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죠. 기상학적으로는 최근까지 여름의 끝이었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하가 되어 이 10일간 지속이 되면 가을인데요. 서울은 지난주부터 평균 19도 이하를 보였습니다. 10월인 오늘은 온전한 가을 날씨가 되었는데요.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곳곳이 11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22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강한 바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